구글 유튜브 계정을 해킹당했습니다. 추가로 네이버랑 페이스북 계정도 해킹당할 뻔했어요. Hey guys, what's up?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우선은 복구 방법은 영상 뒤쪽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뒤부터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 해킹당한 과정부터 복구까지의 이 기나긴 과정을 어딘가에 이야기하면서 풀고 싶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긴 에피소드가 있었고 심신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풀려고 오늘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가 이제 해킹당한 거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확히 아직도 시간이 기억이 나요. 토요일 날 새벽 2시 51분에 핸드폰으로 수상한 로그인이 시도됐다고 알람이 왔어요. 근데 제가 당연히 이거 아니요 아니요 눌러서 로그인 못하게 막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이게 쎄한 거예요. 그냥 해킹 시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좀 뭔가 그래 좀 뭔가 촉이 있어. 빅데이터라는 촉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비밀번호도 거의 한 20글자짜리 되는 거 완전 긴 거 특수문자랑 대문자 소문자 다 섞어가지고 바꾸고 그리고 구글 스마트 락이라고 락 걸어두는 뭐 이렇게 연동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것도 추가로 다시 설치를 해놨고 그리고 모든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다 시켜놨어요.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너무 쪼매내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제가 컴퓨터를 켰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이렇게 로그인을 했는데 갑자기 두 번째 또 로그인 시도가 오는 거예요. 2차 로그인 인증 같은 거 이런 거 다 설정해놨거든요, 보안을. 근데 갑자기 그게 사사삭 삭제되고 휴대폰 인증하는 것도 싹싹 삭제됐다고 막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 복구 이메일 같은 거 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느꼈죠. 아 지금 내가 해커랑 실시간으로 맞짱 뜨고 있구나.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심장이 쿵쾅쿵 뛰면서 막 여기서 하도 많은 거 설정을 바꿔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또 비밀번호 한 두 번 정도 바꾸고 그 해커가 제 복구 이메일 삭제하자마자 제가 다시 또 설정해가지고 막 그 로그아웃 시키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하다가 갑자기 네이버 쪽이 해킹 시도가 있다고 또 알람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2차 이메일 인증을 네이버로 해놨거든요. 구글에서 복구 이메일 연동을 해놔서 뭔가 안 되니까 네이버 쪽으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연막 같은 거 미끼를 쳐가지고 제가 지금 구글에 접속을 못하게 막 헷갈리게 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쪽으로도 해킹 시도가 막 들어오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뭐 바꾸고 또 하고 막 하다가 실수로 진짜 맞짱을 떴어요. 제가 해커랑 근데 이제 딱 세 번째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순간 제가 갑자기 2차 인증 이메일 삭제 휴대폰 번호 삭제 하면서 제가 탁 튕겨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순식간에 제 복구 이메일을 구글 로그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로그인을 시도를 해서 실패했어. 그러면 복구 이메일로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그 비밀번호 인증이 제 이메일로 계속 가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힌 거죠. 한마디로 제 구글 계정을 뺏긴 거죠. 와 조금 멘붕이 온 거예요. 참고로 저는 2단계 보안이랑 그리고 OTP 설정이랑 이거 구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락을 이미 다 걸어뒀던 상태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해가지고 막 복구 이메일 다시 막 했는데 걔가 이미 뭔가 너무 많은 짓을 해놓고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 이미 불가능이야.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유튜브 알림이 띵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이브를 하고 있대요. 들어가 보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테슬라 영상이 쫙 해가지고 테슬라 TV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 영상들 다 그대로 있고 그냥 라이브 방송만 계속 송출되고 있었거든요. 조금 당황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유튜브가 해킹당한 거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면 이런 거는 복구 같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상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됐는데 제가 제일 걱정한 거는 구글 계정을 해킹당해서요. 왜냐면은 제가 작업실 데스크탑도 있고 그리고 노트북도 있고 이 모든 자료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구글 계정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구글 계정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제가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 장부 같은 것도 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있고 그리고 노션 같은 거 로그인도 다 구글로 연동해놨고 구글 포토도 사용하고 있어서 뭔가 좀 찜찜하기도 하고 혹시나 내 엽사 같은 거 거기 안에 있는 거 막 털어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좀 찜찜하고 그리고 또 저는 카카오톡을 사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연락을 웬만하면 다 메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메일을 못 들어가잖아요. 진짜 너무 멘붕이 온 거예요. 난 진짜 구글 없이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큰일이다 큰일이다 막 하다가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복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찾아왔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제 다른 구글 아이디로 한국어 지원팀인가? 이런 쪽에다가 메시지를 남겼어요. 나 해킹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근데 구글은
정말 문의할 곳이 정말 많이 없어요.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유튜브 계정이 해킹당했나요? 하면은 딱 눌러요. 그러면 복구 이메일을 사용해보세요. 딱 눌러요. 당연히 복구 안 되죠. 그래가지고 계속 내려가. 그러면은 이 답변이 도움이 안 되었나요? 네, 안 됐습니다. 하면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하는 거야. 아, 혈압. 이걸 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어 지원하는 그 란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링크는 이렇게 옆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하단에다가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그래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글을 남겨놨고, 제가 미국 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미국 구글 쪽에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영어로 글을 남겨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페이스북 계정에도 막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그 알람이 와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또 스트레스. 토요일 밤에 찾아보니까 유튜브 트위터 쪽에 연락을 하면은 20분 정도 내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급하게 트위터에 가입해가지고 유튜브 트위터 쪽에다 연락을 했는데, 이 유튜브 트위터 팀은 전 세계에서 문의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트윗이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 읽으면은 좀 읽어달라고 막 몇 번씩 보내요. 그래야 좀 읽어주시거든요. 평균 1시간 정도 내로 안 읽으면은 다시 읽어달라고 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답장이 왔어요. 어, 정말 해킹당했어. 내가 너 도와줄게. DM 확인해줘. 해가지고 DM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 유튜브 채널 URL이 뭐야? 하고 제가 유튜브 채널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 채널이 아이디가 싹 박혀있는 거야. 그리고 내 영상이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테슬라. 사방팔방 테슬라. 아, 그렇게 제 URL을 보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안 읽는 거야. 그래서 읽어달라고 DM을 계속 보냈어요. 링크를 보내줬어요. 여기에 있는 폼을 작성해달래요. 근데 나는 거기에 폼이 안 뜨는 거야. 그래서 어디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또 폼을 보내줬는데 그것도 안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끝도 없겠다 해가지고 제가 혹시나 해서 내용을 쫙 정리를 했어요. 구글 아이디, 내 유튜브 채널 이름이랑 그리고 유튜브 링크랑 그리고 내가 해킹당한 타임라인을 다 적어놓고, 그리고 내가 그 너가 보내준 복구 방법이랑 이메일 다 시도해봤다. 근데 난 안 됐다. 그리고 내가 연락받을 수 있는 서브 이메일 주소까지 남겨가지고 이거를 메모장을 싹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이거를 싹 해서 보냈어. 다시 또 링크를 보내주니까 그제서야 폼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 서브 이메일 주소로 따로 뭔가 설정을 해주셔야지 그 서브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했을 때 그 양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제 구글 아이디가 해킹 시도가 오는 거예요. 해킹 시도가 오고 있다. 알람이 오지. 또 나는 비밀번호 또 바꾸지. 다행히 OTP 설정을 다 싹 새로 해놓고 그리고 비밀번호도 싹 다 바꿔놓은 상태라서 추가 해킹은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해킹 시도가 오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얘랑 또 다시 맞짱을 뜰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새벽에 오고 막 그러니까 막 아, 뭔가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그러면서 점점 대체 어디까지 나를 해킹하려는 거지? 네이버랑 페이스북이랑 다른 구글 아이디까지.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구글 포토 같은 것도 다 털어가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기도 시작하면서 아, 막 여기서부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심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여튼 그런 일이 있다가 이제 그들이 다시 보내준 새로운 링크로 들어가 보니까 해킹당한 유튜브 채널이랑 과정 같은 거나 그리고 애드센스 계정 같은 걸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영어로 싹 보내고, 웬걸 일요일 낮에 한국 구글팀에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배정되었고 그쪽에서 이제 복구 이메일로 경고 보안 메일 같은 게 왔어요. 자꾸 로그인 시도가 왔다고 막 이런 게 왔던 거를 스크린샷 해가지고 답장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진짜 한 10분 만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월요일 새벽 1시쯤에 유튜브 미국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까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너 로그인 안 되고 있는 상황 그거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빠르게 캡처해서 보낸 다음에 한 새벽 3시쯤에 메일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확인을 대충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아침 한 10시쯤에 확인해보니까 너가 보내준 서브 이메일 주소를 복구할 수 있는 2단계 메일 주소로 바꿔놨대요. 그래가지고 너가 지금 설정하면은 지금 할 수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드디어 제 구글 계정을 되찾았습니다. 진짜 거의 이틀 만에 진짜 빠르게 복구를 한 거죠. 그리고 마침 또 그때 한국 구글팀에서도 아까 미국 구글팀이랑 좀 비슷한 내용으로 뭐 이렇게 보내달라고 상황 같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때 다행히 복구를 한 상황이어서 구글 아이디는 복구됐다고 막 이렇게 이제 유튜브만 남았다 했는데, 다행히 그때 회사에서도 월요일날 출근하셔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국 유튜브 팀이랑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무슨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작성해달라고. 그게 제가 트위터에서 전달받았던 그 양식의 한글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작성해서 낮에 11시 반쯤에 보내고 빠르면 하루 이틀, 늦으면 3-4일 이내로 복구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4일째 되는 날 이게 복구는커녕 갑자기 제 채널 수익 창출이랑 애드센스랑 다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회사에 문의를 해봤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답장이 읽으시고 없으셔가지고 저는 또 이제 또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미국 유튜버 쪽에 헬로우 잘 지내? 연락하니까 다행히 그날 바로 복구를 해줬어요, 수익 창출은. 그래서 미국 쪽이 제일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는 아직 복구가 진행 중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일요일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아직 테슬라 TV입니다. 이제 복구가 돼가지고 추가로 남기는 이야기예요. 금요일날 수익 창출이 되면서 채널이 복구가 된 거였고 이때부터 사용을 해도 됐었던 것 같아요. 채널 이름, 아이콘, 비공개된 영상은 제가 직접 수정해야 하고 댓글도 삭제가 됐었는데 혹시나 해서 영상을 공개로 돌리니까 댓글이 살아났어요. 저는 이걸 회사 쪽에서 잠시 대기해달라고만 해주시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닿아서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테슬라로 냅뒀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유튜브 팀에 메일 보내서 문의해서 알았습니다. 이제 해킹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최대 이틀 정도 걸린다고는 했는데 검색에 뜨는 것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채널 데이터 업데이트는 최대 14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저의 장황한 해킹부터 복구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왜 해킹을 당했는가? 저는 이걸 알아요. 왜냐면은 해킹당하기 전날 낮에 메일 하나를 열었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다 같은 메일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 곳으로 되게 커뮤니케이션 메일이 많이 오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협업 메일이 오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메일을 읽었는데 읽었다가 그 파일 중에 하나를 잘못 열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과정을 찾고 내가 무슨 바이러스에 해킹됐는지 그리고 난 너무 불안하잖아. 이 컴퓨터 써도 되는 거야? 그때 해킹당한 이후로 저 해킹당한 그 컴퓨터를 이용을 안 했어요. 제가 랜선 아예 다 뽑아버리고 데이터 백업한 거 중요한 건 백업해놓고 사무실 와서 컴퓨터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제가 메일을 한번 열었을 때 뭔가 수상한 알림이 감지됐습니다 하고서는 한번 창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뭔가 바이러스다 해가지고 파일을 지웠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막 검사 같은 거 간단하게 했는데 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해킹당하고 나중에 히스토리를 쫙 봤는데 제가 컴퓨터를 끄기 직전에 한 30분 전쯤에 컴퓨터에서 뭔가 계속 접근 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 방화벽 같은 게 계속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얘가 계속 막아주다가 컴퓨터 끄니까 해킹을 한 건지 뭔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여튼 그래서 해킹을 당했고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 문제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다시 한번 싹 지우고 그리고 그게 컴퓨터 화면을 전체를 해킹해 가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그 자동으로 로그인 되어 있던 그 데이터베이스만 해킹돼 가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다 밀기에는 제가 몇 테라가 돼가지고 이걸 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우선은 구글이랑 웨일이랑 이런 익스플로어들 싹 다 쿠키랑 이런 거 다 지우고 다 삭제하고 파일도 지우고 그리고 검사 싹 돌리고 선 뽑고 작업을 하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의 해킹 시도는 없었어요. 그 이유도 없고 지금 다행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진짜 불안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냥 컴퓨터 싹 한번 미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혹시 모르니까 인터넷 선은 뽑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히 몰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확답은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복구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글 계정이랑 유튜브 계정 이 두 가지를 복구를 했어야 됐고 진행해주는 처리 속도는 제가 주말이기도 해가지고 미국이 훨씬 빠르고요.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어 지원 그 센터 거기에다가 문의를 하셔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게 편하게 친절하게 잘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메일 답장 다 해주시거든요. 저같이 조금 급한 사안이신 분들은 미국 쪽에 우선은 문의글을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후에 미국 유튜브 팀에 물어봤어요. 유튜브 해킹 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너희랑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냐 하니까 유튜브 메인에서 본인의 채널 아이콘을 누르면 하단에 고객센터가 떠요. 그래서 고객센터를 누르고 아래에 문의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해킹이라고 검색하면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쭉 다음을 누르면 컨택 방법 중에 이메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앞서 입력했던 양식이 이렇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빠르게 연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 쪽으로 계속 컨택을 해가지고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트위터도 막 답장 보내주세요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그것도 하루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있고 빠르게 처리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문의할 때는 새로운 구글 아이디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제가 이때 이용했던 링크들 같은 거는 이렇게 영상 하단에 같이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설정을 해줘야 열리는 폼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100%는 아니긴 해도 우선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은 되긴 다 될 거예요. 저도 지금 구글은 복구했으니까. 여튼 이렇게 저의 험난한 해킹 과정이 있었고 다행히 찾았습니다. 찾았겠지? 이 영상 올릴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복구를 완료했어요. 근데 해킹 당하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할 게 컴퓨터 랜선 뽑으시고 컴퓨터 한번 싹 정리해서 밀어버리시고 쿠키 같은 거 다 삭제하시고 인터넷 뭐 로그인 기록 이런 거 다 싹 지우시고 문의하시고 무한의 기다림과 답장과 이거를 기다리시면 복구가 될 겁니다. 저는 나름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막아놓긴 해가지고 더 이상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으셔도 어쨌든 뭐 해킹 당했는데 어쩔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구글에 문의해서 기다리는 걸 기다리고 그리고 최대한 내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최선이니까 네이버 같은 것도 해외 로그인 같은 거 차단해 두시고 뭐 비밀번호 같은 거 바꿔 두시고 할 수 있을 만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번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킹 당하신 분들 저를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시고 조금만 기다리셔서 빠르게 복구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되게 빠르게 복구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화이팅!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기회에 은비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한번 친해져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진짜 계속 만나요. 진짜 계속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 갸비야.